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변화시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배우 조지환, 박혜미 부부의 찐사랑. 지난달 31일 방송된 스카이 채널과 채널A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 부부에는 배우 조지환 부부가 출연해 결혼부터 부부의 사생활까지 솔직하게 털어놨는데요. 결혼 7년 차인 조지환은 지금도 아내가 너무 예쁜 여자로 보인다고 고백했지만 박혜미는 남편이 에너지가 너무 넘쳐 부부관계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 라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는 박혜미는 장소 불문하고 32시간마다 관계를 요구하는데 형님 내 집, 병원 앞, 숙소, 주차장 등에서도 요구했다며 체격이 왜소해 남편의 요구를 다 받아주기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조지환은 아내가 거절하면 남자로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했고 박혜미는 지친 몸으로 응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만장일치로 아내 박혜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박혜민은 애로지원금 100만 원을 받고 기쁨의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결혼 10년 차인데요. 부부가 저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행복하세요. 아내도 좋으니까 저런 식으로 말하면서 웃는 거다. 싫으면 방송에 나오지 않겠지. 그래서 부부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게 부부다. 32시간마다 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한다는 거. 오죽 크게 소리를 지르면 경비가 연락 올 정도로 했을까. 친구끼리도 부끄러워서 못할 이야기인데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좀 부담되네요. 여기 악플 다는 사람들 대부분 남편들이다. 조지안이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라. 일리는 말입니다. 애로부부 방송은 심해하니까 괜찮지만 이런 이야기를 기사에 나가면 아이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합니다. 이런 방송 기사 불편하고 민망합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조지안 부부의 이야기 수위가 센가요? 저는 평범하던데요 라고 아이디 신동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평범하겠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대부분 의견들이 아이들이 보기에 좀 민망한 기사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던데 저는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도 영화처럼 19금 걸고 내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